안녕하세요, 쩡왕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최근에 피부가 확 뒤집어졌을 때 사용했었던 루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왔는데요. 제 채널의 주 컨텐츠는 다이어트이지만 이 제품들을 저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가장 첫 번째는 클렌저 제품인데요. 저는 예전에 클렌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중요성을 사실 못 느꼈었거든요. 이거를 내가 얼굴에 피부를 흡수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었어요. 그런데 피부를 공부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클렌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. 피부과를 다니면서 담당의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. 이 제품을 사용한 지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자극도 적고 건조하지 않아서 만족하며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. 여드름이 났을 때는 일단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클렌징 패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자극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여드름이 잘 난다 하는 경우에는 지성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클렌징 오일은 또 추천을 하지 않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담당의 선생님도 그렇고 관리를 해주시는 관리사분도 얘기를 했었던 게 오일을 절대 쓰지 말라라고 했었거든요. 저의 피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. 참고로 저는 클렌징 제품도 오일 들어간 거 쓰지 말고 기초 제품도 오일 들어간 거 쓰지 말고 오일 먹지도 마라, 오일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진짜 오일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. 그래서 그 뒤로 오일이 들어간 제품들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클렌징 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예전에는 클렌징 오일을 바보같이 제가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는 왜 클렌징 오일을 썼었냐면 클렌징력이 좋다 하고 느껴서 클렌징 오일을 썼었어요. 그런데 이거를 써보고 나서는 클렌징 오일만이 클렌징력이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거를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. 굉장히 이 제품을 맨 처음에 썼을 때 놀랐어요. 제가 화장품 성분을 되게 따지거든요. 성분이 그렇게 세정력이 강하게 해줄 만큼의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화장이 너무 잘 지워지는 거예요. 그렇게 두껍지 않게 화장을 했을 때는 정말 이거 하나만 써도 될 정도로 클렌징력도 굉장히 우수합니다. 광고 전혀 아니에요. 정말 저는 닥터 디프런트 이 브랜드 좋아해요. 제가 예전에 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병원에서만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. 이 닥터 디프런트가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아닌데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면은 50% 세일하기도 하고 뭐 20%, 30% 세일하기도 해서 세일할 때 쟁여놓으시면 정말 좋다라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팩.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브랜드예요. 일론이라는 브랜드이고요. 저도 이 제품을 에스테틱 하는 친구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산 제품인데 이것도 굉장히 순하다라고 느껴지고 성분이 순한 것뿐만이 아니라 화농성 여드름, 붉은 여드름이 났을 때 이거를 수면팩처럼 두껍게 올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은 이 여드름이 어느 정도 잠재워져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화농성이 아주 심할 때는 수면팩처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. 또는 어느 정도 이제 여드름이 들어간 단계다라고 했을 때는 기초 제품처럼 사용을 하는데요. 토너하고 그 다음에 앰플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팩을 얇게 도포를 하고서 그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트러블 관리를 하게 됐었고요. 이것도 바닥이 엄청 조금 남았어요. 제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짜도 안 나오는 단계라 가지고 조금 나온다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약간 홍차 색깔의 겔이에요. 근데 진짜 냄새도 홍차 같아요, 약간. 그렇게 무겁지 않은 제형이에요. 이 제품은 정말 재구매율 100%.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브랜드의 베라마이드 밤이라는 크림인데요. 되게 조그매요. 30g밖에 안 돼요. 제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손바닥만 하지도 않거든요. 이것도 정말 좋았어요. 붉게 여드름이 났을 때 이거를 얇게 바르고 나면은 정말 빠르게 진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붉은 여드름 있는 분들 너무너무 추천드려요.
광고 정말 아니고요. 다 제 돈 재산이에요. 이것도 좀 제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 썼습니다. 정말 찐템이에요. 다 쓴 거 봐봐요. 싹싹 긁어가지고 그냥. 이것도 냄새가 되게 허벌하면서 일론이라는 브랜드 화장품 냄새들이 다 약간 자연한 냄새더라고요. 그래서 월경 때는 제가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랑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냄새에 예민해지거든요. 그래서 인공향료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은 잘 못 쓴단 말이에요, 월경 때는. 근데 이것들은 월경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썼었던 제품들이에요. 이 베라마이드 밤의 제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꾸덕하다 싶을 정도의 픽함이 있어요. 그래서 얇게 도포해줘도 건조함이 느껴진다거나 하지 않았던 제품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장품이 나오다가 웬 갑자기 유리병 영양제입니다. 바이텍스라는 영양제이고요. 이것도 지금 제가 3통 정도 먹었나 싶었을 거예요. 이거는 제가 뭐 오메가3나 유산균처럼 계속 꾸준히 먹는 영양제는 아니에요. 여드름이 확 올라왔을 때 그거를 좀 잠재우는데 도와주기 위해 먹는 영양제이고요. 그래서 간헐적으로 여드름이 확 올라왔을 때 먹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모든 여드름을 다 없애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요. 개개인마다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다르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는 아니었어요. 나봤자 뭐 한두 개? 두세 개? 이 정도 나는 편이었는데 몇 년 전에 PCOS라는 질환이 걸리고 나서 뭐 지금 완치된 상태입니다. 그 뒤로 여드름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. 정말 그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을 때는 얼굴 전체가 다 여드름이었었어요. 그때에는 여러 가지를 다 해봤었죠. 피부과에서 레이저도 해보고 로아큐텐도 먹어보고 항생제도 먹어보고 했는데 정말 다 그때뿐이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홈케어 방법들로 넘어오게 된 거죠. 결국에는 생활습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 이 영양제를 먹게 되는데요.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의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 몸 안에 호르몬적인 부분에서 먼저 시발이 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영양제를 알아보게 되며 이 바이텍스라는 영양제를 알게 되었고요.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했는데요.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400mg 그렇게 고용량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지금 제 몸에 수치가 어느 정도일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량을 한 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서 하나를 40mg인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고요. 저는 제 몸에 임상 실험을 하는 것을 즐겨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제 멋대로 먹기 시작했는데요. 여러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저는 이 영양제를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다 싶을 때는 하루에 6알에서 7알 정도 먹어요. 아침에 2알, 점심에 2알, 저녁에 2알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아침에 4알, 저녁에 3알 이렇게 먹거나 하고요. 그리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침에 2알, 저녁에 2알 정도 복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여드름이 다 들어갔다, 어느 정도 좀 잠잠하다 싶을 때는 또 다시 이 영양제는 쉬게 되고요.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세요. 이렇게까지 제가 트러블 관리에 효과를 봤었던 네 가지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번에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. 안녕!